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윤혜림 대표님은 꺾이지 않는 땡땡땡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윤혜림 대표님도 땡땡땡으로 키워드를 주셨는데, 자, 어떤 업종, 어떤 산업이 꺾이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을까요? 어떤 걸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사님이 맨날 땡땡땡을 쓴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오늘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아, 좋네요. 네, 네. 오늘 변압기를 한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는 변압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리슈어링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및 이 ESS 확대로 당연히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 변압기와 송전 설비 제작하는 기업들의 좀 실적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으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이 태양광 풍력을 활용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을 하면서 수요까지 공급하기 위한 이런 변압기 같은 고압 차단기 등 이 기저지수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글로벌 전력망의 투자 규모가 2,450억 달러 수준에서 이제 다가오는 2030년에는 5,320억 달러 그리고 2050년까지 갔을 때는 6,360억 달러로 약 30년 동안 이제 3배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 기업들인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 LS일렉트릭 다 대부분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자재 수요 증가 전망을 하고 있어서 변압기 수요 당연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좋고 내년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뭐 내년을 준비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으로 종목들 한번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변압기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표적인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로 미국과 유럽, 중동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서 네. 실적이 계속해서 좋고 이제 성장성도 같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매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서 올 3분기만 봤을 때도 이제 매출이 6,94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54억 원으로 각각 29.8%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5.9%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주 잔고도 이제 전년과 비교했을 때 한 44% 정도 가까이 늘어난 이 5조 1,852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시장 내에서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북미 향해서 굉장히 마진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주 장고가 영업이익에 좀 똑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올해 초에 또 사우디의 이 전력청과 변압기 및 리액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뭐 내년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까지 울산 변압기 공장이 신축을 하고 또 미국의 이런 법인 공장의 생산 능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정말 좋은 것처럼 계속 조용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는 한 8만 2천 원에서 8만 6천 원 선까지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다시 뭐 전고점 9만 원 이상을 터치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HD 현대일렉트릭 추세 지금 차트 보셨죠? 추세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한 종목 그럼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광명전기를 같이 보려고 네. 하는데요. 이제 주요 매출처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 OCI, 뭐 삼성물산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단기순이익이 최근에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있고요. 또 이제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아서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섹터에서 주가 추이를 보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전이 이제 독점 전력망, 이 민간 개방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주들이 좀 크게 시세 분출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전기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금요일에 오랜만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스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 거래량과 장대양봉이 나오고 지금 다시 조정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도 조금 들어왔고 이제 광명전기를 이제 변압기 섹터에서 본다고 했을 때 2,370원 정도부터 이제 2,500원까지 이 부분도 좀 분할로 보신다면 다시 변압기 사이클이 들어왔을 때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명전기까지 두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변압기 관련 종목으로 잘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꺾이지 않는 변압기 땡땡땡으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알려드렸죠. 이사님은 이 변압기 쪽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이 정말 좋아서 제가 지인 중에 이제 이사로 있는데 그 비상장 그 중소기업이에요. 변압기 업체인데 네. 작년 1년 매출 한 400억인데 올해 한 700억대 나올 거라고 전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비상장 중소기업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좋구나라는 거.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변압기에 강자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지금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약 한 70% 가까이 증가를 했고 뭐 유럽 중동뿐만이 아니고 이제 북미 쪽에 뭐 변압기 교체 수요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쪽 변압기가 해당된 그 중공업 부분의 수주 잔고가 앞에서도 이제 윤 대표님이 수주 잔고 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 3분기 말에 한 3조 5천억 원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이 이제 가동률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플러스로 또 중국이나 인도 법인에서의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3분기 누적 국내외 공장의 가동률이 올해 최고 그래서 90%를 넘어서 한 90.59%인 것도 좀 살펴볼 만하고 영업이익 또 보면은 이제 건설 쪽도 있지만 건설 쪽의 영업이익이 한 3배가 넘는 그래서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중공업의 영업이익이 지금 한 728억을 기록했죠. 그래서 한 117% 증가를 했고 뭐 2030년에 이제 글로벌 전력 이제 인프라 투자 규모가 2만 660조 원 규모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막연한 수치이긴 한데 좀 기대감이 큰 쪽이 사우디아라비아향 수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네옴시티인 것 같은데 이쪽에 네옴시티가 사용 전력의 그 전량을 재생 에너지로 이제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력기기 또 변압기 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예요. 근데 내년 영업이익이 4천억 넘을 거고요. 내후년에 5천억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 2조 원도 오늘 신고가 났지만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중공업까지 변압기 쪽에 최근 시장의 상황도 좋고 주가의 흐름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좋은 시세가 더 분출될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